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유언입니다. 유언이면서 축복이니까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어요? 좋은 말씀. 야곱은 족장입니다. 이 족장은 말 자체가 불문율, 법적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언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야곱이 남기는 말씀을 보면 정말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신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이 아니라 뭐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야곱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자녀 중에서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런데 이 세겜 추장이 이 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원하는 모든 예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아들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 얘기를 듣고 엄청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릴 사건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겜 추장에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히브리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통혼하지 않는다. 우리 동생 디나를 원한다면 너희가 모두 할례를 해라. 여러분 할례라는 게 3일째 되는 날 굉장히 아픕니다. 할례를 하고 전부 누워있는 그 세겜성 그 남정네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전부 죽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아주 야단쳤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어른의 시각이죠. 근데 혈기왕성한 시므온과 레위는 내 동생 죽여? 다 죽었어. 그리고 다 죽인 거예요. 뒤를 생각 안 한 거죠. 근데 이 어른은 인생을 오래도록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책망했건만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때 고통, 이때 아픔이 야곱의 일생 동안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언하면서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축복이 아니라 뭘 퍼붓는 거예요?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되리라는 이 저주 섞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지파별 지도입니다. 근데 맨 밑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내에 정한 땅이 없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에다 흡수돼버렸어요. 레위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냐면 야곱의 말 그대로 전 지파에 다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어떤 특정 가문과 땅을 차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전 지파에 다 흩어져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족의 레위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엇갈리는지가 나옵니다. 시므온은 저렇게 돼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사라져버리지만 레위 지파는 전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성전을 봉사하면서 제사를 집전하고 그리고 성전 사역을 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열두 지파로부터 가장 좋은 천열매를 받아서 그리고 십일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아주 고귀한 신분이 되었어요. 분명히 야곱은 흩어지는 것이 저주라고 선포를 했는데 레위족에게 응답된 것은 축복으로 역사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버리고 레위 지파는 흩어진 그대로 이것이 축복이 된 역사적 배경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저렇게 예언을 하고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달을 만 두 달을 걸어 광야를 지나서 석 달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때 산 아래에서는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아론을 윽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불 속에 넣었다 빼니까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40일 금식기도 산 정상에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때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서 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내려오게 되는데 금송아지를 새겨두고 잔치를 흥청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애노하게 됩니다. 들고 있던 십계명을 두 돌판을 내리던져버립니다. 깨뜨려버립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울분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와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는 그 레위족에게 칼을 차게 하고 우상 앞에서 뛰어놓은 백성들을 칼로 쳐 죽이게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백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씀을 따라 칼을 차고 전부 죽이니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들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상 숭배한 저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전부 친 것을 하나님이 헌신으로 받으시고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럼 모세가 야곱처럼, 모세도 족장이거든요, 마지막 운명할 때 예언적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었던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그 저주가 임하여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분명히 저주를 받은 레위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서 헌신하였더니, 말씀을 따랐더니 분명히 임한 그 저주가 뭐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을 레위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운명이 바뀌는, 죽을 운명이 바뀌어서 살 운명이 되고 저주받은 운명이 바뀌어서 축복된 인생이 되는 놀라운 광경을 구약에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누구의 안에서 일어날 그림자를 그려놓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놀라운 장면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운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죽는 것을 바꿀 운명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그런 운명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운명론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바뀝니다. 예수 안에서 운명은 개척됩니다. 예수 안에서 운명은 새로워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